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하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인 것은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동 평균선이 바로 선이다.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내가 사용하는 종목이 꼭 봐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법은 520S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접목을 해서 승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 외전. 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싶다는 홍익 트레이더 이주영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수익률 끌어올리는 매수의 정석. 먼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오, 저평가 기준 딱 맞는 종목? 이게 시장에 맞나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좀 충실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살기 고수회전 시청도 5%나 되네요. 이 고수회전 잘 보시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채널 구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홍익 트레이더 이주영 고수님은 매수할 종목을 찾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하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관 섹터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 무언가 종목이 상승하거나 섹터가 상승할 때는 개별적인 종목의 상승보다는 섹터 전체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을 때 무언가 호재가 있을 가능성, 어떤 좋은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종목을 공략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자동차 섹터가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글로벌 뭐 판매량 3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자동차 섹터 부품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 종목이 아니라 섹터 전체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후에 뭐 관련 단에서의 후발 종목들도 따라오면서 큰 섹터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임이 없다가 다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 같이 가면 크게 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엔 또 뭘 따져봐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핵심인 것은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가, 요거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60이평선, 120일이평선, 그리고 201이평선이 정배열로 상승을 할 때 비로소 이쪽 섹터는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내가 사용하는 종목이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냐, 그리고 이 200일선의 방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가, 요거를 꼭 파악해야 된다. 아니, 다른 선들도 많은데 왜 하필 200일선을 봐야 돼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주요한 이동평균선으로 보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 주가가 200일선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 200일선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고요. 이후에 200일선이 완만하게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주가가 200일선 아래에 있다가 200일선 위로 올라오고 200일 이동 평균선 역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우상향 흐름으로 쭉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고수님, 네. 다른 이동 평균선은 안 보고 200일선만 딱 보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200일선의 방향이 우상향이라면 수익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이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평선을 타이밍을 잡는 데 활용을 할 건데 이 이평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관 섹터랑 이 200일 선이랑 그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거래 대금을 꼭 봐야 됩니다. 거래 대금은 시장에서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는 시중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한 300억 정도만 터져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는 500억 아니면 1000억 이 사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일단은 터진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 거래 대금이 꾸준히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반짝? 한 달 안에 최소 3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터진 적이 있느냐? 평균적인 거래 대금보다 한 300%에서 500% 정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거래 대금이 빵 터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종목의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우리가 그 종목을 접근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200일선과 거래 대금으로 주가가 저점권에 있느냐 아니면 고점권에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가 200일선 위로 올라왔는데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터지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주가가 저점에서 한 80% 이내 상승인데 거래 대금이 터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거래 대금이 터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걸 잘 보시고요. 이제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다가 3배, 5배, 10배가 오른 시점에서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진다. 그럴 때는 고점 신호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성우 하이텍입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이 서서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략 한 50%에서 80% 사이에 주가가 상승해 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때 거래 대금이 500억 정도 이상 터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어요.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평균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고점단에서의 8천억 정도 엄청나게 큰 거래 대금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고점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된다. 이 중간에 거래 대금 빵 터진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들이 물량을 팔지 않는다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적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싶어도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터진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던지고 나왔군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홍익 트레이더 이주영 교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매매를 좀 하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오이오 종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기법은 520S라는 매매법입니다. 520S라고 하니까 왠지 그 BMW 차종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과연 수익률을 끌어올릴 520S 매매법의 비밀은 200일선 우상향 5일 20일 선에 집중? 바로 520이라는 것은 5일선과 20일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S는 이제 스윙.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긴 시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바로 5일선이 20일선 아래에 놓여 있다가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에이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홀드크로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수익이 나느냐 안 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그 세 가지 포인트 를 접목을 해서 이 골든크로스라고 불리는 520S 기법을 썼을 때 수익률이 확실히 확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매수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 것을 확인을 하고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 5일선 이동평균선에서 한번,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2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이동평균선에 최대한 주가가 붙었을 때 분할로 우리가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보면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요.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시세를 내고 한 달 이상의 이런 기간 조정을 쭉 거쳐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칠 때 보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가 20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5일선도 역시나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후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과 20일선 부근에서 매수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20선 위로 주가가 5일선이 올라오고 나서 우상향 흐름을 쭉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뒤에 보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법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럼 매도는 언제예요? 매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정고점 저항자리라든지 아니면 퍼센테이지적으로 딱 그 기준을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폭을 좀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온 그 상승 파에 이 저점단을 이탈하는 시점,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최저점 구간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게 한 10%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노리는 수익률도 한 10%. 만약 이게 20% 정도의 폭이다. 그러면 상승 시 우리가 노리는 수익률은 20% 이상을 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